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 장미허브, 흔히들 우리 식물맘들이 많이 키우고 계시는 장미허브죠. 제가 작년에 키운 외목대 겨울 잘랐어요. 지금 우리 베란다에서는 요거 두 개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. 요거 페트병 자른 거죠. 얘는 그나마 제가 롱분에다가 키워서 분갈이해서 키워준 아이고요. 이 아이는 여름에 그대로 페트병 있던 자란 그대로 베란다에서 겨울 난 아이랍니다. 작년에 어떤 아이였을까? 1년 동안 봄부터 가을까지 어떻게 성장했을까 궁금하시죠? 겨울 나면은 보통 완전 실뿌리처럼 장미허브가 그렇게 돼요. 햇빛 못 보고 이게 조밀하게 크면은 정말 이런 꼬지 아시죠? 우리 스틸 때 하는 꼬지, 명절 때 꼬지 하는 이 꼬지의 굵기 정도 돼서 힘이 없어서 이 꼬지로 지지대를 해서 그냥 묶어서 바깥으로 내놓고 키운 그런 장미허브예요. 이 아이들이요. 나머지는 지금 동생네 집에 갖다 놓고 제가 봐주지도 못했어요. 잘 있는지 제가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안에 이제 날 따뜻해졌으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. 손질도 좀 해줘야 되는데 제가 내집 일이 바빠가지고 그쪽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손을 못 봐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이두 아이 이제 순짓기도 해주고 이제 성장 본격적인 성장철이잖아요. 이 장미허브는 진짜 이거 한 가지 진짜 여리고 여린 한 가지를 이렇게 따로 심어서 여기 여름 봄부터 가을까지 바깥에 내놓으면 진짜 이렇게 딱 변신해요.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. 영하 추위만 면하면 얘들 밖에서 견딜 수 있거든요. 지금 늦어도 한 3월 중순 이 정도면은 거의 영하로는 다 면하죠. 저 위에 지방이도 그럴 거예요. 지금 목대가 보면 지금 목대가 나무젓가락 이거 어묵꼬지예요. 어묵꼬지. 어묵꼬지 목대만큼 더 굵었으면 굵을지 즉 가늘진 않아요. 어묵꼬지 목대만큼 성장했습니다. 어묵 먹고 안 버리고 이거 다 지지대로 쓰고 있습니다. 오늘도 많이 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오늘 아이 분갈이 해주기 전에 분갈이 해주면 애들이 또 힘이 없잖아요. 흔들거리고 그래서 해주기 전에 순따기 한번 해주고 분갈이 해주겠습니다. 요 중간에 있죠. 성장점 항상 이제 막 성장할 시기라 요거죠. 여기 안쪽에 여기 새순 요거 두개 정도 따준다고 생 두세 개 따준다 생각하면 되시겠어요. 작년에는 키를 키우고 이렇게 짱짱하게 키우는 게 목적이고요. 오늘에는 좀더 풍성하게 수영을 잡아주기 위해서 키우는 거니까. 저 장미허브 이거 외목대로 작년에 처음 키워봤거든요. 이 정도면 성공했나요? 이렇게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. 제가 할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. 얘는 햇빛 지생명이잖아요. 정말 빈약한 애들도 노지 정원이나 이런 데가 없으면 그냥 거리대라도 내쳐둔다 생각하면 돼요. 물, 뭐, 비 오는, 비 막는다 생각하고, 내쳐준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그러면 오는 비 막고, 뭐, 저는 비가림이고, 뭐, 해가림이고, 해준 적이 없어요. 여기 큰 분에, 지금도 큰 분에 가득 찬 장미허브가 있는데요. 그 분에서 뽑아서 키운 아이가 이 아이예요, 작년에. 하나하나 강몸들이 한 꽃바구니처럼 쟤들이 자라고 있어요. 요 속에 있죠? 이렇게 새순 속의 성장점을 이렇게 없애주는 거예요. 그러면 얘 여기서 또 새순이 나와서 또 풍성해지겠죠? 요 장미꽃 모양 속에 속립장을 이렇게 순치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. 항상 이 성장점으로 향하는 에너지를 이렇게
분산시켜서 가지를 조금 옆으로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. 성장점이 얘들은 잎이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 개겠죠. 그 잎마다 그 자라나가는 맹꼭대기죠. 여기를 잘라주면 여기로 오던 에너지가 옆으로 번지겠죠. 여기서 생기든 밑에 가지가 새로 나오든 그렇게 할 거예요. 여기는 다 땄네요, 이제. 그럼 이제 요 아이 한번 해볼게요. 요 아이는 더 가까이 있어. 햇빛을 못 볼수록 초록초록하죠, 애들이. 초록초록. 근데 햇빛을 보면 약간 노란색이 나타나요. 향기가 너무 좋아요, 지금. 겨울 동안 이 베란다 안에서 저희는 아무리 추위에 약한 애들도 저 거실로 들이는 법이 없습니다. 아주 약한 제라늄은 제 창가, 제방 창가에 어린 애들 몇 개만 나란히 올려놓고 모든 식물들을 베란다에서 베란다 식물원을 조성 중입니다. 요런 아이들 여기 보이죠? 여기 속잎장. 장미허브는 진짜 햇빛만 있으면 정말 어렵지 않은 아이예요. 햇빛이 없으면 좀 얘들이 우짜라고 힘없이 쓰러지고 녹아버리고. 그래서 그러지. 햇빛만 있으면. 안 되면 밖에 진짜 아파트 화단이라도 내놓고 햇빛 바라게 해주면 애들이 얼마나 짱짱하고. 작년에 동생네 정원에서 그냥 쑥 너무 자라는 애들은 또 숨치기 하면은 그 애들을 또 심어주면 또 얼마나 뿌리가 잘 나요, 애들이.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아이예요, 애들이. 저거 화분에 있는 애도 원래는 저거 정원으로 옮겨놔야 되겠어요. 지금 목질화가 돼가지고 지금 우짜라지도 않아요. 어릴 때 우짜라지 목질화 되면 그닥 우짜라지 않거든요. 다육이들도 목질화 되고 이렇게 오래 키우다 보면 그렇게 많이 우짜라지 않아요. 베란다에서 키워도. 여기 장미허브들도 그래요. 얘들은 전혀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햇빛만. 햇빛이 조건이죠. 됐어요. 이렇게. 요 아이는 그냥 분갈이 해준 아이라 그냥 냅두고요. 요 페트병에 있는 애들만. 이거 보세요. 흙법사. 여기 그냥 올려놨더니 지금 뿌리 내려가지고 지금 움직임이 없죠.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. 이제 얘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. 이 아이도 여름에 노지에 내놔야 된다면 굉장히 물마름이 빨라요. 그래서 작년에 밭흙이랑 상토랑 섞어서 심어놨었거든요. 그래서 여름 잘 지냈어요. 지금도 저도 지금 산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 뒤에서 본 산흙을 넉넉히 섞었어요. 산흙. 산흙이든 바둑이든 상토만 하지 않고요. 저는 그렇게 심었더니 물마름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 한여름이 되면 진짜 한낮에만 되면 바짝바짝 마르잖아요. 물 말라서 야생화나 그런 것도 한여름 되면 물 말려서 보낼 정도로 바짝바짝 마르니까 바트 산을 좀 섞어서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뿌리 튼튼해요.
조금만 털어주고 뿌리가 아래 기본 뿌리가 튼튼하네요. 지금 분갈이 해놓으면 또 1년 내내 또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죠. 뿌리 좋죠. 이거 보세요. 산흙이나 밭흙, 상토만 심는 거 그러잖아요. 좀 척박하게 키우면 얘들이 뿌리가 좀 건강해지는 거예요. 너무 상토는 얘들이 뿌리 뽑기가 쉽잖아요. 그만큼. 그러니까 얘들도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밭흙이나 산흙이 들어가면 그만큼 덜 부드럽죠. 상토보다. 그래서 하면 얘들이 조금 뿌리를 더 뻗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더 뿌리가 건강하지 않을까.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밭흙 산흙을 지금 섞어서 밭흙이든지 산흙이든지 작년에는 밭흙을 섞어서 심었거든요. 우리 동생네 집 바로 옆에 밭이 있어가지고 동생이 떠와서 심었어요. 근데 원래는 지금 산흙을 섞었어요. 그러면 여름에 물마름도 조금 덜하고 그래서 분도 조금 더 길게 잘랐습니다. 장미호분은 진짜 향기가 좋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. 식물 키우다 보면 외목대로도 키워보고 싶고 좀 특별하게 키워보고 싶죠. 저도 다육이 키우 거의가 다육이지만 식물 욕심이 너무 많아요. 진짜 내가 생각해도 너무해. 뿌리를 살짝 이렇게 당겨주면 뿌리 사이로 흙이 잘 들어가겠죠. 옆에 있는 이렇게 이런 순들은 떼주는 게 좋아요. 별 도움이 안 되죠. 장미허브 여기 삽목도 몇 개 해놨는데 가까이 계시는 분들 같으면 제가 뭐 필요하신 분들 나눠주고 하는데 대부분 멀리 계시니까 그래서 당근 마켓에다가 제가 가끔 나눔을 해요. 나눔 해보면 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또 받은 사람이 또 받고 싶고 또 받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. 얘가 이제 지지대를 안 돼도 좋을 만큼 건강해 튼튼해요. 그래도 뿌리 잘 적응하라고 제가 하나 꽂아줍니다. 살짝 익히대도 조금 덜 힘들겠죠. 약간 여기는 허리가 살짝 휘어진 수영이에요. 나름대로 또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키우고 있는 로즈마리도 허리가 살짝 끝 휘었거든요. 또 괜찮은 거 이쁜 것 같아요. 나름대로 허리 꼿꼿한가 보다. 이렇게 오늘 분갈이 하고 순짓기 해봤습니다. 여러분도 원래 장미허브 외목대 도전 한번 해보세요. 도전! 감사합니다.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.